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화폐개혁, 통화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실 거예요. 이주열 총재가 이 통화개혁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요. 예,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저는 통화개혁이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도 이것은 은행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니까 검토를 부탁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원화는 1962년에 개혁했던 그 시스템, 원화 시스템에 기초한 그 돈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자. 다시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리디노미네이션, 이름이 좀 어렵죠? 디노미네이션을 다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액면가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돈에 만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 5만원짜리 다 있잖아요. 그 만원, 5천원, 5만원 이런 게 디노미네이션이에요. 이것을 바꾼다, 그게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이죠.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제법 번 듯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돈이 말이지, 돈이 0이 너무 많이 붙어 좀 잘 사는 나라들 치고 이렇게 가격, 이제 프라이스 태그에 0이 이렇게 많이 붙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표에 이게 환율이거든요.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에요.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을 보시면 미국 달러를 1이라고 놨을 때 유로는 0.9예요. 유럽 나라들이 쓰는 0.9. 그러니까 달러보다도 더 가치가 높죠. 자, 이스라엘이 3.6이고 중국 위안이 3.9, 태국 바트가 31.9, 러시아 루블 65, 일본 111. 근데 대한민국은 1137이에요. 예.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14,000이고요. 베트남은 23,000이고. 이 돈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좀, 이거 꼭 이래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창피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화폐 단위가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0을 좀 띄어내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장부 정리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지. 그 0을 굳이 그렇게 많이 써야 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 그런 필요성이 등장을 한 거죠. 좀 우리나라에 안 어울린다, 장부 정리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숫자 계산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커지다 보니까 1경 이런 게 나왔잖아요. 억 다음에 조 다음에 조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 조사를 하는데 2016년에 우리나라 국부 총액이 1경 2359조 원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쓰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자꾸 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는요, 당연히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000대1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1000원짜리는 1원이 되는 것이고요, 5000원짜리는 5원이 되는 것이고, 또 5만원짜리는 얼마예요? 50원이 되는 거죠. 예, 나누기 1000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은 지금 10억이다. 그거를 10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억짜리 집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헷갈리죠,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폐 단위가 바뀐다. 두 번째는 일정액 이상은 과연 교환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자, 얼마까지만 교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적도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거고 북한은 당연히 그랬던 거죠. 예. 그리고 화폐를 교환할 때 은행 가서 해야 되잖아요. 은행 가서 하게 되면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되지요. 아, 이 사람은 돈 얼마를 가져와서 교환을 했어. 그러니까 돈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집에 있는 돈을 다 갖고 나와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아니겠지만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은행 가가지고 내 돈 얼마 있습니다라고 다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얘기죠. 예, 왜냐하면 자, 10억짜리 집이 갑자기 100만 원짜리가 됐는데 이거 100만 원이면 말이지 조금 더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는가? 실제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세 가지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북한, 두 번째 터키, 세 번째 브라질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자, 첫 번째 북한. 북한 케이스는 뭐냐? 사실은 물가를 잡고자 하는 필요성보다는 돈을 약탈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의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 30날 북한에서 이 화폐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갖고 있던 돈 100원 그것을 1원으로 교환을 한 거예요. 100대 1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가구당 10만 원까지만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북한 사람들은 다 은행 거래를 안 하고 집에다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집에 돈을 갖고 있던 사람, 1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왜?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실질적으로 다 뺏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화폐개혁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돈을 약탈하는 거였어요. 왜? 야, 사회주의 국가에서 말이야 집에 돈 갖고 있으면 안 돼? 안 되지. 평등하니까 누구나 10만 원까지만 바꿔주겠어. 나머지는 그냥 휴지 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물론 여기도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비싸다. 너무 화폐 단위가 커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가다 보니까 옛날보다도 물가가 더 비싸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돈을 막 풀어낸 거죠. 돈을 막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뛰는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뛰는 가장 큰 이유는요.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1년에 예를 들어 물가가 100% 뛴다, 뭐 50% 뛴다 이 정도 되는 경우는요. 이거는 10중 8구 다 국가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돈을 막 찍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잡고자 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고 돈을 줄이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국가가 돈을 안 찍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통화개혁을 해놓고도 막 찍어낸 거예요. 새 돈을.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그래서 하나만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북한 돈은 별로 가치가 없고 중국 돈 또는 달러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터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터키의 2000년대 초반의 통화개혁. 이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돈이 뭐냐면 이게 터키 돈입니다. 통화개혁 이전의 터키 돈이에요. 숫자가 얼마예요? 2천만 리라예요. 2천만 리라짜리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천만 리라를 내면 극장표, 영화관 표 3장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돈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이러냐? 그 이전에 이 터키의 정권들이 막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2000년, 2001년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터키가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집권을 했던 사람이 에르도안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IMF의 지도하에 여기도 이제 IMF 사태를 겪었던 겁니다. IMF의 지도하에 자 구조개혁을 하자, 시장경제 도입하자, 그리고 정부도 재정을 아껴서 쓰자, 돈도 함부로 찍어내지 않는다, 이런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가 잡혔죠. 90% 100%씩 물가가 오르던 것이 이제 10% 밑으로 물가가 잡혔어요. 자, 물가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있잖아요. 이걸 마무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야, 2천만 리라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하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돈 관리를 잘할 거니까 이거 통화 개혁하자. 0을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00만 대 1로 했어요. 100만 대 1. 그래서 2천만 리라짜리는 20리라가 된 거죠. 예. 그래서 100만 대 1의 그런 그 통화 개혁을 했고요. 리디노미네이션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그 환율 같은 환율을 보면 2001년에 그 미국 달러하고 터키 리라하고의 환율이 165만 대 1이었어요. 1달러를 터키 돈으로 바꾸면 165만 리라를 주는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그게 2005년 이쯤 무렵부터 그러니까 1.4, 1.5 리라, 그러니까 1달러당 1.4, 1.5 뭐 이렇게 가지고 한 2009년, 10년까지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터키는 2005년에 통화개혁을 하는데 이 초창기에 터키의 통화개혁은 매우 성공적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이미 통화가치를 안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통화가치를 안정을 시켜놓고 그것의 마무리로 통화개혁을 한 거죠. 그 터키의 통화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브라질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냥 통화 개혁만 한 거예요.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6번이나 리디노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뭐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1986년과 1989년, 1994년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거든요. 브라질이, 이게 브라질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도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요. 이건 물가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물가가 올라가요. 왜? 통화량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정부가 돈을 함부로 찍어내는 한 아무리 돈의 단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돈의 가치가 안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브라질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이유, 북한의 경우에는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터키는 통화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브라질은 그냥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성공한 거는 터키 경우만 성공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자, 통화 가치를 놓고 본다면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그래프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2% 밑이라는 얘기는 거의 물가 상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이 거의 없어요. 물론 외식 물가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가가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화 개혁을 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건 환율 그래프인데요. 예. 19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까지의 환율을, 달러당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204원, 1999년 고무렵에 1204원이 된 이후에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1200원대, 1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율도 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폐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통화개혁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굳이 통화개혁을 해야 한다면 그냥 나라의 위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텐데 오히려 통화개혁을 해가지고 인플레가 오히려 생기는 거 아닐까? 또 이 통화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돈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나와서 네 돈 얼마인지 밝혀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마치 북한처럼 이런 것이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 통화개혁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에서는 큰일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겁이 나요. 뭔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될까 봐. 왜냐하면 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큰일을 벌이게 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 그러면서 기존의 나머지 이슈들이 다 덮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또 하게 돼요. 진짜 중요하고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시점에서 굳이 통화개혁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정우의 경제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